관리 시스템은 우리 부장님 말씀대로 전체 수주부터 해서 하차지까지 모든 이동 자체가 전산으로 전부 관리되고 전산으로 전부 확인 작업이다 이러죠. 그 수기 개념은 없습니다. 이 이제 자체가 이게 바코드화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바코드화 돼 있으면은 이 자체에 이제 그 양파의 이제 그 개통 마트에서 뭐 A 마트 뭐 10개, B 마트 20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다 전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산으로. 이게 막 전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산으로 이루어져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산지에 또 전산으로 발주를 내면은 이제 산지 물건이 이제 10시 정도에 다 입화가 되는 겁니다. 입화되면 이 코드별로 다 움직입니다. 다 시스템에서. 이게 다 바코드 관리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상품별로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바코드 관리가 바코드대로 다 이제 이 전산 시스템이 지시하는 대로 이제 사람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 이게 산지 입고 물량입니다. 이거는 지금 금수는 정확하게 해서 입고는 PDA 검수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센터로 중불류장으로 직지를 이동합니다. 요거는 이제 중불류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야간에 저희들이 전체 물량 입고 완료되고 난 뒤에 수주 발주가 전부 완료되고 난 뒤에 분배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그걸 다 쓰라 그래야 합니다. 피킹 부분. 그래서 중불류장에서 다시 통로별 적지를 합니다. 그 스티커를 발행을 해서 그러면 1통로, 2통로, 3통로로 전부 배부가 됩니다. 그럼 통로별 이제 각 최종 하차지별로 마트별로 분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출고처로 각 도크에 이동이 되면 거기서 차주분들이 다시 PDA 출고 검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출고 검수가 완료되고 난 뒤에 최종 저희들이 이제 그린밍 세서가 출력이 됩니다. 그린밍 세서 대비 확인해서 그때부터 각 차량별로 상차를 하게 됩니다. 상차가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또 그 문을 닫고 그 기사분은 각 하차지별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을 하면서 배송 과정은 저희들이 TMS라 해서 차량 관제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니터 상으로 저희들이 전부 추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한테 시료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농축하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한 8시간 정도 검사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실제 검사를 하게 되면은 농약을 326가지 성분을 정밀 분석하게 됩니다. 농약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정량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정량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일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은 부적합이 되는 거고 일정 수준 이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단순 검출로 확인을 하고, 물류센터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이제 출하가 되게 됩니다.